자, 이번에는 요거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리스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리스트 내부에 배열이 있죠. 얘를 데이터 배열, 데이터라는 리모컨이 있고, 얘가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요거는 리스트 객체고, 아무튼 요거는 그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방번호가 있습니다. 0,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들어가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이 그냥 애드를 한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애드를 할 때, 여러분이 뭘 넣고 싶으면은 X를 넣고 싶어요, X를.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여러분이 0이라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새치기예요, 새치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새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X를 하면은, 얘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면, 자신의 순서에 맞게 맨 뒤에 이렇게 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0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던 녀석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요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장 뒤에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고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로 옮기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덮어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데이터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죠? 그러면은, 네. 근데 내가 지금 어디를 비워줘야 된다? 여기를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 승객 손님이 한번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로 옮겨져요.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얘가 먼저 비키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먼저 비켜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요 X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거 여러분 구현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이게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볼게요.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